네, 오늘이 8월 22일입니다. 여기는 중북부지방인데요. 오늘 하루 종일 비가 내리다가 잠시 멈췄습니다. 자, 이 시간에는요, 제가 7월 초에 녹두를 심었거든요. 녹두. 자, 녹두가 작황이 어떤가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녹두가 시작 이렇게 달렸네요. 이거 보세요. 녹두를 척박한 땅에 심었잖아요. 아, 복합비료 조금 하고요. 그 다음에 퇴비 좀 뿌려줬습니다. 아, 상당히 잘 된 것 같은데요. 누르스름한 것도 있고요. 보면은, 아, 실하게 달렸고, 이 보세요. 까만 거. 이런 애들은 이제 수확을 해야 되는 애들이고요. 잘 달렸습니다. 아, 녹두가 잘 된 해는 고구마가 잘 되는데, 이쪽에 여기 고구마밭 말고요. 여기 고구마밭 말고, 다른 고구마밭에 제가 한 6년 정도 같이 옆에다가 고구마 심고 녹두 심고 했는데, 녹두가 잘 된 해는 고구마도 잘 됐어요. 근데 올해, 아, 7월에 심은 이 녹두가, 아, 지금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. 실하게 잘 달리는 것 같아요. 이거 보세요. 이야, 여기 지금, 여기가 고구마, 아, 울타리잖아요. 네, 아주, 아, 적당한, 아, 숫자, 녹두의 그 열매 개체가, 아, 적당하게 달렸어요. 그리고 이제 이 울타리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에 심고, 이쪽에 이렇게 안쪽으로도 심고, 이렇게 바깥쪽으로 심었어요. 자, 어우, 잘 된 것 같은데요? 지금이 8월이잖아요, 8월. 이제 뭐, 8월 말이지만, 7월 초에 심고, 8월에 수확하는, 아, 그런 작물이 되겠네요. 녹두는요, 아, 여드름을 비롯한 그 피부 질환 있잖아요. 피부에 약한 분들, 아, 녹두를 드시면은 상당히 좋은 효과를 봅니다. 또 몸속에 독소를 배출해 가지고 몸속으로 들어오는 여러 가지 그 몸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저항군 역할을 또 하는 게 바로 녹두죠. 그래서 녹두를 저는 백숙, 닭백숙 또는 삼계탕, 오딱 같은데 넣으면은 맛도 배가가 됩니다. 그래서 저는 녹두를 해마다, 그러니까 한 20년 정도 이 녹두를 계속 심거든요. 어, 그래서 적당하게 수확을 해서 해마다 먹고 있는데, 올해 녹두가 생각보다 잘 된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, 아, 여러분들도 이 녹두 너무 쉽잖아요. 여기가 척박한 땅이에요. 척박한 땅에다가 그냥 땅 조금 파고서, 어, 녹두를 몇 개씩 심어줬어요. 그리고 이제 싹이 올라올 때, 아, 싹이 좀 커질 때 퇴비 좀 주고 조금 있다가 지나가면서 그냥 복합비를 조금 던져줬어요. 다른 거 한 건 없습니다. 여기 다 뭐 옆에 뭐 풀들이 엄청나죠. 예. 그래서 이제 고구마, 여기가 고구마 밭이잖아요. 자, 고구마. 고구마 밭 울타리를 경계로 해서 안쪽으로도 심었죠. 저 안쪽에. 자, 여기 안쪽에. 안쪽에도 잘 됐고, 이쪽 바깥쪽도 아주 잘 됐고. 자, 이런 애들이 이제 수확을 해야 되는 그런 녹두입니다.
아주 잘 된 거죠. 자, 여러분들도 녹두 재배하기가 너무너무 쉬우니까, 자, 녹두 재배해서, 건강한 삶을, 유지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 영상은 녹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이상입니다.